드디어 수국 삼목한 것을 한번 뽑아 봅니다. 뿌리가 났죠. 원예상토 위에 물을 자주 못 주니까 마사를 얹어서 수분이 빨리 증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. 이거는 금세 뽑히는 거 보니까 뿌리가 생기지 않았네요. 이건 실패. 이것도 몇 가닥 뿌리가 났죠? 꺼내면서 뿌리가 좀 뜯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뿌리가 몇 가닥 났죠? 포기하지 말고 한번 살려보려고 합니다. 한번 이거 뽑아볼게요. 조금 낫죠? 전부 꺼냈습니다. 이렇게 컵케이크처럼 나온 거는 뿌리가 나왔고요. 한번 털어볼까요? 어디 보자. 하나 더 털어볼까요? 요거 뿌리가 나왔죠? 아차, 이렇게 아시아 뿌리가 나왔습니다. 요건 다 뿌리가 나온 거고, 요 밑에 있는 거는 실처럼 얇게 조그맣게 좀 나왔고요. 이런 쪽은, 요쪽은 죽지는 않았는데, 거의 안 나왔어요. 죽은 것도 아니고, 나온 것도 아니고. 그래서 시험 삼아 그냥 꽂아두려고 합니다. 그 다음에, 장미도 조금이 아니죠. 많이 했었는데, 이렇게 저번에 삽목 성공한 거는 심어놨거든요. 근데 한번 보세요. 끝에 하얗게 뿌리 나오려고 하는 부분이 보여요. 지금처럼 조그만데도 이렇게 뿌리가 나왔어요. 이게 품종이 다 좋은 거라서 하나하나 귀하게 생각하고 잘 살리려고 합니다. 여기 한번 보세요. 그쵸? 이렇게 하얗게. 이렇게 한번 자른 거예요. 지금 다 사계장미, 그 다음 뭐 독일장미, 그런 거라서 잘 살려보려고 합니다. 이제 화분에 따로따로 심으려고요.
어디 보자.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. 어디? 여기. 제가 좀 성급하게 뽑았어요. 겨울이 오니까 여기를 좀 정리해야 될것 같아서. 이상, 장미와 수국 삽목한 것을 꺼내 보았습니다. 장마철이 길었고,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물도 한 5일씩 안줄 때도 있었고요. 날이 추워지면서 뭐 3일에 한 번씩 물을 주고요. 그리고, 녹소토나 뭐 이런 걸쓴게 아니라, 번외상토에, 그 다음에 그냥 마당에 있던 마사토를 써서, 좀 썩은 것들이 많았고요. 그 다음에, 소독이나 그런 걸 전혀 안 했어요. 그래서 비료 성분이 있고 그래서 많이 썩은 것 같아요. 그래도 이만큼 건진 걸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기쁩니다. 처음 삽목한 것들이에요.